일단은 야채 동그랑땡 먼저 해야지. 동그랑땡 두개 하고 두개 하고 두부는 물을 빼야 돼. 두부는 물을 짜야 되잖아. 손으로 짜야 돼. 아버님이 요리를 참 안 하셔가지고. 그치 모르죠. 파. 파 여기 있어. 써볼게. 내가 반죽을 만들어 볼까? 그거는 그거는 내가 금방 할 수 있어, 여보. 그래, 저기 말이야, 오늘은 와, 찰밥이 있네. 오늘 여튼 저 가능하면은 네. 좀 미안은 좀 쉬고 오늘 저 유서방하고 네. 유서방이 좀 그걸 해봐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울게. 아, 그 전번에 그 방송을 보니까 이거였나요? 어. 아니지. 양파 아니지. 아니죠. 다른 걸 해가지고 아예 안 시켜요. 엄마 썰어. 어머 어머. 아예 안 썰어? 도마를? 그러면 그냥 다 직접 저한테 안 시키니까. 자 일로 와봐. 알려주시면 돼. 물론 그 미나도 잘못을 했지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필립이 이 중재를 잘못한 것 같아. 아, 그거 보셨구나. 아마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. 죄송하더라고요. 아이고, 내 생각에 필립이 약간 얇게 보이더라고. 그래서 그래. 복수인데? 뭐 복수한 거고, 아, 이 녀석 약간 좀 약간의 고통을 줘야 되겠다. 약간 고통을 요리를 시키는 아, 고통을 필립이 즐기는데 저거를 그러니까. 어머님이 잘못 알고 계셨어요. 예. 가능하면 저 미나 좀 쉬어. 왜요? 쉬어가면서 좀 쉬어. 여보 쉬, 아버님이 쉬라 그러면서 아니야 옆에서 나 보조해야지. 이런 거 잘해요. 앉아 계세요, 일단. 아니, 네가 좀 저 아니, 저 쉬고. 괜찮아요. 내가 보조를 해줄게. 아, 진짜요? 어, 그래, 좀 쉬어. 괜찮은데? 네가 좀 쉬고. 네. 이게 아버님한테는 힘든 일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 그러니까, 않거든요. 즐기요. 아버님 때문에 힘든 일이라고 해서 약간의 고통을 주신 그러니까요. 건데.